방송 뮤지션을 양산합니다. 레코딩 타임. 지난 시간에 볼트 4 네. 한번 스펙 살펴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. 오늘은 저희가 바로 볼트 4를 이용해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.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로만 간단하게 네, 간단하게 모니터 해보도록 할게요. 그동안 하도 많이 들어왔던 소리라 오늘도 역시나 그 빈티지 모드를 이용해서 네, 사운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타부터 녹음을 할까요? 네, 일단 네. 뭐 너무 짧아서 이왕이면 빈티지도 한번 들려드리고 뭐 두 개 다 한번 해보죠. 네, 왜냐면 비교해서. 워낙 짧으니까 네. 네. 오늘은 뭐 이제 그래도 시간이 남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오늘은 이제 뭐 볼트를 사면은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좋을 텐데를 준비해봤습니다. 그래요. 네. 연말 여러분 지금 그 딱 일주일 남아 있는 이 볼트 프로모션 행사 기간 중에 네. 볼트 사면 참 좋을 텐데. 좋을 텐데. 네, 그렇죠. 나도 좋을 것 같고. 그렇죠. 은총 씨도 좋을 것 같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일단 어쿠스틱 기타부터 받아볼게요. 두 모드 다 해볼게요. 네. 그리고 그래서 빈티지를 빈티지. 걸어서 하나를 또 받아 놓겠습니다. 바로 확실히 들어가는 소스 자체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. 달라지죠? 이제는 리드 보컬을 네, 보컬을 할게요. 네.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네가 알았어. 요즘 형식영 씨가 먹을 텐데 진행하고 네, 계시죠? 네, 먹을 텐데 아주 잘하고 계시죠. 네, 자 이번엔 빈티지를 눌러서 네 빈티지 할 텐데 그래요. 네. 빈티지 해야 될 텐데. 네, 그래요.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. 네, 좋네요. 네, 빈티지 할 텐데까지. 네. 사운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네. 갱갱 듣고 빈빈 듣고 갱빈 빈갱 다 들어보죠. 예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예. 예, 예, 예. 아, 네, 깜짝이야. 갱갱 듣고 빈빈 듣고 갱빈 빈갱 다 듣죠. 다 들어봐야죠. 네. 네, 맞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우리 텐션 이상한데. 약간 이상한 텐션에 지금 들어갔는데. 네. 적당히 잡아봤고요. 일단은 그 갱갱 네. 갱갱 한번 들어볼게요.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네가 알았어. 네, 리버브를 최소한으로 주셨군요. 네, 이번엔 빈빈. 빈빈.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
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. 확실히 이 빈티지 모드를 켜고 하는 게 좀 더 그 내실이 좀 더 단단한 사운드가 좀 들리는 것 같아서. 그죠. 그래서 저희가 맨날 이거 사실 볼트 할 때마다 여러분 빈티지 그냥 켜고 쓰세요 맨날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또 오랜만에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좀 알겠네요. 이번에 강빈. 강빈 들을까요? 네. 네, 강빈 한번 들어볼게요. 강빈.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. 반대로 빈강. 빈강.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. 이렇게 네 가지 버전 중에 은총 씨는 어떤 조합 순으로 선호도가 있나요? 뭐 일단 근데 그 뭐라 해야 될까 지금 이 이렇게 조용한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빈이 좀 좋은 느낌이에요. 강빈.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추천한 거는 강빈으로 바꿔 기타의 좀 레벨을 좀 줄이는 걸로. 맞아요. 예.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게 그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이것보다도 조금만이라도 힘이 붙는 보컬을 녹음한다고 하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되게 부드러운 서사로 부르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빈티지 모드 들어가면 되게 풍성해지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또 재료도 많아지고 해서 맞아요. 이런 거에서는 저는 강빈으로 가지 않을까. 강빈으로 간다.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강빈으로 간 다음에 이제 빈티지는 약간 뭐랄까 사운드가 좀 이렇게 묵직해지잖아요. 그래서 강빈으로 가게 될 거면은 이제 보컬 하이를 살짝 올려주고 빈강으로 가는 것도 의외로 괜찮아서 빈강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제 그 은총 씨가 얘기한 것처럼 기타 레벨을 조금 낮추고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빈빈 되게 좋았고요. 강강 좋죠? 강강도 뭐 그냥 나쁘진 않은데 빈티지가 있는데 굳이 안 쓸 이유는 없다. 맞아요. 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네,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더라도 활용의 가치는 있는 이런 조합으로 우리가 한번 뽑아봤고요. 사실 뭐 고민을 딱히 할 필요가 고민을 하는 게 별로 싫다 귀찮다 이러면 그냥 빈티지 모드를 계속 켜놓는 게 뭐 볼트를 쓰는 좀 보람 있는 방법이 아닌가 맞아요. 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. 볼트를 저는 그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거 그 볼트의 빈티지 모드 그리고 이제 역에는 없지만 이제 저기 76 컴프가 있는 것들은 정말 활용을 그 활용도 부분에서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좀 쉽게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 주는 어떤 이 볼트만의 장점이다 보니까 그렇죠. 그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볼트 4의 매력을 제대로 쓰시려면 늘 말했던 것처럼 그냥 빈티지 모드를 그냥 늘 켜놓고 쓰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이거를 정말 만끽하는 느낌일 것 같으니까. 그렇습니다. 근데 뭐 내가 76 컴프까지 이제 써야겠다고 하면 다른 모델로 가시면 되고요. 저는 나는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다 하면은 그냥 이걸로도 뭐 볼트의 매력을 어느 정도 수 네, 느낄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이펙팅을 다 뺀 상태로 기타만 한번 강빈 비교해보고 보컬만 강빈 한번 드라이 소스로 한번 그것만 비교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일단 보컬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보컬 강입니다. 네.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. 자, 이게 강 강이고요. 빈티지 모드입니다. 좋을 텐데
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. 그죠.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뭔가 이렇게 꽉 조여진 느낌이 좀 나요. 오, 조여진다. 네. 오, 좋은 표현인데요. 네, 그런 느낌입니다. 좋습니다. 이것은 기앙기타. 네, 기앙기타. 기앙기. 기앙기. 깔끔. 빈기. 빈기. 오, 확실히 세게 나와요. 뭔가 기타 주변에 공기가 이렇게 같이 떨리고 있는 느낌. 맞아요. 그 어쨌든 원래 경기는 뭐 알아들으시겠죠? 그냥 이제 빈티지 모드가 안 들어간 기타 같은 경우는 이 기타 주변에 공기들이 함께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빈티지 모드를 하게 되면 그 공기들 사이에도 이 진동들이 같이 이렇게 네. 기타 소리들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죠. 그래서 정말 사운드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과 사운드를 꽉 모아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그 느낌. 맞아요. 그래서 약간 쪼이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빈티지 느낌을 내주는데 약간의 볼트의 그런 이제 쓰는 보람을 좀 느끼기에 딱 좋은 사운드는 아무래도 빈티지 모드가 들어간 사운드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기본적으로는 뭐 마치 그런... 우리 예전에 그 에어. 에어 같이. 뭐 우리가 에어를 끄지 않고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닌가. 그렇습니다. 볼트의 정체성이겠죠. 스칼렛에 에어가 있다면 볼트에는 빈티지 모드가 있다. 이렇게 네.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볼트를 사면 좋을 텐데 좋을 텐데로 여러분들께 갱갱 빈빈 갱빈 빈갱 네, 다 들려드렸죠. 다 들려드렸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때까지 이제 해서 볼트는 다 이제 한 것 같아요. 다 한 것 같고 지금 끝났습니다. 네, 그 지금 연말 파이널 세일에 심지어 프로모션까지 걸려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저처럼 까먹었었다 했거나 미뤄두셨던 분들은 지금 빨리 바로 지금입니다. 네,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내라 라던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 자신을 스스로에게 주거나 해서 이때 지금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무리해 주시죠. 제가 마무리하나요? 네, 네.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지만 네.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방구석 미션을 양수합니다. 레코딩 타임.